안녕하세요. 부양란입니다. 오늘은 호젓남 팔레노시스 누데마니아 를 수입해 와 가지고 야생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입을 해 가지고 부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작에 이렇게 해야 잘 자라는, 호접란이 잘 자라는 걸, 요걸, 그때는 그냥 제가 처음부터 부작을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요렇게, 수태를 요렇게 잘 말으셔가지고, 호접란을 우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요렇게 이제 수태를 볼을 만들어가자.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게 어느 정도 이라 딱 계란 크기 정도 그 정도를 해가지고 두 번째는 실을 해가지고 수태를 이제 꼭꼭 동결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수태를 골고루 이래가지고 약간 스펀지 현상이 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결 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호접란 우리나라에 쳐다보면은 호접란을 숙인 재배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다시 부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식물을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호접란은 아시죠? 이 근기 우기가 나눠져가 있는 거, 우기 때는 절대 뿌리가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접란을 이래가지고 숙인 재배를 하는 이게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나가지고 있네요. 지금 튼실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금방 활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들은 수태 속에다 묻는데 수태 속에다 묻으면 안 되고 수태 밖에다 이렇게 묻어줘야 얘들이 이제 착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을 약간 살짝 이렇게 동여매 가지고 뿌리만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잘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여매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 아이들을 지금 물을 많이 주면은 이 뿌리를 닫아버려 우긴 줄 알고. 적당한 양 있으면 온도가, 요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오전 온도, 10, 한 2, 3도, 밤 온도, 12, 3도에, 낮 온도는 약한 30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래야 뿌리가 왕성하게 내리는 겁니다. 이게 호접란, 이제, 산채품,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착생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길러봐 보세요. 감사합니다.